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죠. 능률 김입니다. 자, 일단 먼저 중학교 내신 시험은요, 대학의문과 문법과 본문에서 어휘, 이렇게 네 가지 파트에서 문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은 내용들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 못할 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틀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트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자, 교과서 속 핵심 대화라고, 즉, 이게 뭐냐? 대화구문이다. 대화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씨가, 폰트가 조금,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서, 내용 좀 잘 보이게 하려면 좀, 업그레이드 좀 시키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can you help me? 첫 번째가, 얘들아, 봐봐라. 도움 요청하고 답하기라 그랬어. 자,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나 좀 도와줘! 이거잖아, 그치? 도와줘! Can you help me? 라는 표현이 일바 따로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쵸? 자, help라는 동사 들어오고, 목적어 들어왔으면은요, 동사 원형도 들어올 수 있고, to 부정사도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내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을 대부분 집어넣어서, 자, can you help me move these books? 라고 했습니다. 이 책들을 옮기는 거 도와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Sure, 물론이지. I'm sorry, but I can't. 미안하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손절하는 내용의 글이 등장을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띠리링 하는 것. 자, 그럼 여기 파트가 들어가는 게 뭐야? 동사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도와줄래? 라는 의미로 Can you help me?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를 쓸 수 있다. ing는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때 can 대신 will도 쓸 수 있다. Will you help me? 라는 표현 익숙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can 대신에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쓰면은요, 선생님 같은 느낌, 조금 더 공손하고 정중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를 수락할 때는요, 물론이지 라는 sure, 거절할 때는 미안해, 안 돼, I'm sorry, but I can't 를 사용한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자,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들 보습니다. 자,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Can you give me a hand? 라는 아주 실상생활, 회화용어로도 많이 쓰이는 주옥같은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MG. 아시겠습니까? 자, MG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을 수락하는 겁니다. Of course. 자, 이거 spelling 꼭 기억해 두세요. 물론이지, certainly. Okay, no problemo. 얘네들도 다? 아, 멕시코 발음 했어. MG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절합니다. I'm sorry, but I can't. 이거는 그냥 해석적으로도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고요. I'm afraid I can't. 나 개쫄았어 하는 거에 대해서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can you help me? 자, 수학 공부하는 것을요. 자,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Can you help me? To study math 하면은? 안 돼요.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뒤쪽으로 보셔서 제안을 합니다.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도와줄게. 쓰레기네. 그쵸. 자,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거예요. 자, why don't we donate our clothes to the community center? 자, 우리 community center에 우리 옷들을요, donate, 기부하는 게 어때? That's not a bad idea. 나쁜 생각은 아닌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why don't we 라는 건요,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거 어때? 라고 해서,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는 주어 같은 세 가지 표현들, MG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let's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하자. Let's go! 가자. How about, what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Shall we? 우리 뭐뭐 할까? 라는 거죠. 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바꿔 쓸 수 없는 표현 Why don't you? 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Why don't you? 자, 너는 왜 뭐뭐 하는지 않니? 라는 내용으로 얘는요,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제안을 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즉, 같은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얘는 why don't you나 얘는 why don't you는요 바꿔 쓸 수 없다.
라는 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제안을 수락합니다. Alright! 좋아. That's not a bad idea. 야, 나쁜 생각은 아니다. It's a good idea. Great idea. Sounds great. It sounds like a good plan. 요거 밑줄 쳐주시고요. M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안을 거절합니다. I'm sorry, but I can't. I'm afraid I can't. I'd love to, but I can't.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 학교 걸어가는 거 어때? Why don't we? 라는 겁니다. 자, 영화 보는 게 어떻게? How? How about? How about? 자, I want to watch a baseball game. 자, 다음 주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가자. Shall we go? 하나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Let's go to see a baseball next game Saturday. 자, 우리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어때? Why don't we go out for dinner?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 자, listen and talk. 이 부분 면밀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대화구문에 나온 부분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죠.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이 시험 포인트가 됩니다. 꼭 한번 훑어보시고 꼭 문제 한번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즐겨하는 핵심 문법 들어가 봅시다. 빠밤! 네. 와우. 아, 기가 막히죠. 네. 자, 봅시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자, 앞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배웠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를 배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에는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주격 관계대명사가 존재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먼저 관계대명사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을 가지고 간다면, 뭐를 알아셔야 되냐. 자, 앞에 문장이 나오고요. 선행사가 존재를 하겠죠. 그쵸? 선행사가 들어오고 관계대명사가 등장을 하고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문장이 들어옵니다. 이 뒤에 따라오는 문장에 주어가 없으면 얘는 뭐야? 주격관계대명사. 이 따라오는 문장에 목적어가 없으면 얘는 뭐야? 목적격관계대명사가 된다는 거죠. 즉, 목적격관계대명사나 주격관계대명사를 구분을 할 때는요, 이 뒤에 쫓아오는 문장에 주어가 없느냐, 목적어가 없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관계대명사는요, 어찌됐건, 자, 완전한 문장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오고 뒤에 불완전 문장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되어야겠죠. 그쵸? 이해됐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아이들의 생략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생략. 자, 주격관계대명사도 생략되고요. 목적격관계대명사도 생략됩니다. 목적격관계대명사는 그냥 생략이 되고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바로 뒤에 들어오는 구조일 때만 뭐가 된다? 생략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스터디 포인트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The man who you met yesterday is a spy라고 그랬습니다. 자, 너가 만났었대. 그치? 자, 그러면요, 선생님, spy가 목적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어볼 순 있겠지. 네. 하지만 당당하게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안 되지. 그렇죠. 자, 보십시오. 얘는 뭡니까? 비동사죠. 네. 비동사 뒤에 목적어가 들어옵니까? 아니요. 비동사 뒤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보어가 들어오죠. 즉, 얘는 이 아이는 목적어가 아니다. 아니다. 자, this is the idea. 자, 이게 아이디야. Which The spy used before. 얘는요, 지금 spy가 사용했었대. 즉, spy가 사용했었던 id가 목적어의 개념으로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생?
react 된 거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do I 모두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밑으로 다시 보면 관계대명사는 몇 문장? 한놈 뜨시기. 두 문장을요. 몇 문장? 한 문장으로 연결해주는 접대의 역할을 하고, 즉 뭐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간다라는 거야. 알겠어? 같이 해준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뭐야? 절은 뭐처럼? 형용사처럼. 그쵸? 형용사처럼 선행사를 수식한다. 야, 봐봐. 형용사처럼 선행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면, 어? 이 아이는 선행사는요, 뭐가 돼야 돼? 명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맞니, 아니니? 왜?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으니까. 자, 이때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어 역할을 할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밑으로 내려가보자. 목적 관계대명사의 종류라는 겁니다. 자, 밑줄 한번 시계 한번 쳐봅시다.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그쵸? 후나 텟을 쓰고, 아, 뭔가 리듬이 들어갑니다. 네.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 위치나 텟을 쓴다. 아,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자, 이 즉석 싱잉. 자, 또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사절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자, 여기서 별표 빠밤 받고 밑줄 쉐리 박아봅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는 목적어가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지 삐까리 목적어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근데 뭐가 됩니까? 생 리액가 된다라는 자, 사람 사물이나 동물. 사람이니까 후. 사람이니까 후. 근데 목적격이기 때문에 흠. Who, whose, whom. 목적격 관계대명사 쓸 때 이런 것들. The man whom you met yesterday is a spy. 원래 됩니다. 영어 문법상 아메리카에서는요, 지금 현재 whom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whom을 씁니다. 뭐 하려고? 시험 문제 내려고. 그래서 아마 이 whom을 이렇게 조건을 걸을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that은 그냥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 which 또는 that을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he is the singer who I want to meet 이라고 했어. 내가 만나고 싶은 싱어다. The movie I watched yesterday was interesting.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말이 되는 거야. 내가 다 어떻게 했어, 얘네들. 생 하면서 했죠. 근데 해석이 아주 쿨하게 잘 되죠. 그죠? 예. 하지만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빼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자, 별표 두 개 빠밤 박아주시고요. 밑줄 쫙 해주십시오. 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로 관계대명사 대세 씁니다. 선행사가 야 바바바바바바바바 사람 플러스 사물인 경우에요. 자, I saw a driver and a car. 사물이랑 사람이랑 섞였죠. 그쵸? 사람이랑 사물이랑 섞였죠. 그죠? 자, 선행사의 예,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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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밑줄, 계속 밑줄, 쭉쳐, 쭉쳐, 쭉쳐. 자, all, every, some, any, no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 there is the best pizza that I've ever had. 여태까지 내가 처묵처묵한 것 중에 최고의 피자다. 어떤 피자일까? 도미노. 어. 도미노. 피자. 피자.
PPL 아닙니다. 담배 피지 말고 피자 빨자. 도미노 피자. 피자 빨자. 아, 좋았다. 요거 괜찮았다. 요거 솔직히 괜찮. 인정 안 인정? 인정. 인정. 채수 인정 안 인정? 인정. 이거 돈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요 정도면은 뭐 네. 야. 자. 대박인데. 담배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도미노 피자. 와. 자, 선행사의 최상급이나 서수, 최상급 the best라는 거. 서수, first, second, third 이런 것들 있지, 그치? 오케이. 자, 선행사가 띵이나 body로 끝나는, 근데 그냥 요거 아니야. 자, 부정대명사. 뭡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를 나타내는 경우. Everything. Nobody. 요딴 식으로. 오케이? 자, 선행사. The only. The same. 등의 표현이 있는 경우. 야, 얘네들 딱 봐도 학교 선생님들 알려주셨죠? 아니요. 네. 솔밭중 알려줬습니다. 시험 나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솔밭 나옵니다. 주성? 살짝 퀘스천입니다. 네, 솔밭 나옵니다. 전화 가야겠네. 전화 오십시오. 자, The boy that I met yesterday was a Peter.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우리가 건넌 강은 그다지 깊지 않았다. The river which we crossed, that we crossed.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밑에 한번 봅시다. 감정을 나타내는 과거 분사가 나왔어요. 과거 분사인데 뭐야? 감정이야. 즉 얘는요. 얘는 그냥 정리를 하면은요.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일 때는요. ed, 사물일 때는 ing. 명료하다. 명쾌하다. 진짜 잘 가르친다. 나 임마. 네네네. 이 새끼들이 진짜. 말아먹었다. 정... 여기 편집장이다. 누가? 예? 누가? 소바라먹네. 이거 뭔가 진짜 뭐 손발이 맞아야지 뭐해 혹지. 자 봅시다. 포기했어. 자 two bad men. 두 명의 나쁜 남자들. 사람이죠. I'm 나는 쫄았어. I'm excited, 쫄았어. 자, 근데 봐봐. 자, 과거 분사는요, 어떠어떠한 감정을 느끼는 중년 래퍼 나가야 됩니다.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현재 분사는요, 어떠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라는 겁니다. 자, 주체가 감정을 느낄 때, 즉,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 왜요? 과거 분사, 감정을 유발할 때는 현재 분사를 써준다는 거야. I was disappointed. 아, 나 개실망. Because Amy didn't come to the party. Amy를 좋아하나 봐요. The food and the service. 사물이잖아. Of the restaurant was very disappointing. 아주 실망스러웠어. 아주 별로였어. 이딴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나온 아이들.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암기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겐지 있게 싹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I'm 관심 있어. 뭡니까? 아, 태수, 테드창? 네? 네? 이거 뭐야? 뭐? I'm? Interested. 해피도 어떤 새끼야? Interested. 그렇죠. Interested. 요렇게롬 돼야 된다. He was 놀랬어. Surprised. Surprise. 자, going on trips 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은 very exciting 이 돼야 되는 거죠. 팅. 자, 둘이 청소 당첨.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y mom was shocked. 뭐가 돼야 될까요? Shocks
shocked, shocking, shock. 왜? 엄마. 사람이잖아. 네. 아, shocked. 그렇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다 풀어 오세요. 자,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본문. The spirit of Audrey. 자, Audrey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드리가 누구예요? 아드리가 뭡니까? 햇반? 살짝 쿵 재밌으려고 그랬어요. 네? 살짝 재밌을 뻔했어요. 자. 이거 저희가 애들 다 햇반이라 그래가지고 어. 선생님도 포기해서 오드리 햇반은 이래요. 오드리 햇반. 햇반은 진짜 내가 봤었을 때 진짜 잘 만든 음식이야. 밥을 안 해도 된다는. 아, 조금 비싸요. 조금. 밥이 맛있지 않아요? 어, 맛 괜찮죠? 밥이 살아있어요. 아, 살아있네. 자, 봅시다. during 예고 나왔습니다. 자, during가는요, 와, 일과. 자, 한글 해석상 같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그렇지. 선생님이 생긴 게? 동안에. 그렇지. 동안이다. 선생님이 생긴 게 동안.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 while은요, 플러스 뭐가 옵니까? 절이 들어오고요. during은요, 명사 또는 구가 들어온다. 자, during 특정 기간, World War II, 제2세계 2차 대전 동안에 A little girl 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는요, were hungry and sick. 너무나 어땠습니까? 배고프다. 제일 슬퍼. 배고픈데 아픈 거. 그냥 아프기만 해야 돼. 아픈데 배까지. 아픈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아픈 거야. 자, 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먹었으면 안 아팠을 수도 있어. 그렇지. 응, 맞잖아. 자, the only food. 자, 유일한 음식은요. 유일한 음식은 자, 얘가 선행사 문장의 주어입니다. 자, 봐봐. 얘는 그냥 어 뭐야 해석하기 그냥 쉽잖아. 병신 같잖아. 이거 그냥 쉽게 볼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 이 문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Why? 왜? 선행사에 the only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맞니 아니니? 네, 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the only food that they could find was grass.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the little girl felt scared. 자, little girl, 사람이죠. scared, 개쪼름. all the time. luckily. 아까 전에 luckily 말고 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fortunately. 그렇죠. the girl survived. 그 소녀는 살아남았어요. thanks to, due to, owing to, because of. 뭐뭐? 덕분에. 그렇지. The help of others. 다른 이들의 도움 덕분에 그 소녀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었다. 살아남았다. 다행히도. 자, one of the groups, one of 플러스 복수명사 플러스 단수동사이지만 여기는 그거 나올 거 없으니까. 자, one of the groups that helped her 라고 했습니다. 자, one of 플러스 복수명사 플러스 단수동사 중요 별표 빠밤. 자, UNICEF, 그들 중, 그 단체들 중 하나가 바로 UNICEF였어요. Later, 그? 후에. 후에. The girl은요, became a worldwide movie star라고 했습니다. 세계적 영화 배우가 become, became, become, 그죠? became, 돼? 얻다. Her name was Audrey Hepburn이라고 했습니다. 그녀 이름은요, Audrey Hepburn이었습니다. 자, when 접속사 개념 뭐뭐 할 때 뒤에 어디까지 봐야 된다? 쉼표까지. When she grew up, oh, grow up. 그녀가 성장, 과거니까 했을? 네. 햇번은요, became 뭐뭐가 되었습니다. A symbol of beauty.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다. 선생님은 뭐의 상징이야? 대양마들의.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자, she was very popular. 어떻게 존나 유명했습니다. Because of 뭐뭐 때문에 her hit movies. 그녀의 여기서 아까 전에 hit 빡캉 그 때리다의 hit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 유명한 흥행한 such as 이건 뭐와 같은 표현이다? like와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My fair lady and Roman holiday. My fair lady와 로만 휴일과 같은이라는 거죠. The little black dress라고 했습니다. 그 아주 작고 그 그런 아주 검은색 dress. 그렇죠? Which she wore. 자, 요거 어휘, 어법, 집중 꼭꼭 기억해. 아시겠죠? 네. 네. 자, in her movie is 문장의 동사입니다. 왜? The little black dress니까 famous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유명해요. Many people은요 still love her style. 여전히 아직도 그녀의 스타일을 와. 좋아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요. 자, Many people, the autumn of 1987, 1987년의 가을이었습니다. 자, the autumn of 1987은요, was 뭐뭐였다라는 거, a turning point였어요. In Hepburn's life, Hepburn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자, she went to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n Macau라고 했습니다. 자, 그녀는요, 한 마카오의 한 국제 음악 축제에 갔습니다. Many people donated money at the festival. 자, 그 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고 the money went to UNICEF라고 했습니다. UNICEF 갔다라는 거죠. Go to 집중 또 집중. 여기에서 go to는 어디 어디로 가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게 주어지다라고 꼭 꼭 기억해. 그렇지. 새끼 손가락? 구시 고리 걸어. 새끼 손가락을 왜 푸십니까 인마 여기서? 대양마의 사제야? 어 그런 것 같아. 약간 좀, 약간 좀 얘, 예, 약간 좀, 약간 나랑 좀 코드가 좀 맞아. 자, thanks to owning to due to 뭐뭐 덕분에 her fame 그녀의 명성 덕분에 선생님의 명성 덕분에 윤앙 누구? 유니세프는요 collected 모았어요 more money than ever before 그 어느 때보다 야 보자 여기서 ever before 이거 그 어느 때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외워두세요 자 이 부분 서술형이라 적고 저는 꼭 외워라 읽겠습니다 자, 햇번은요, realized, 깨달았어요. 뭐를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 없었어. 자, 자 봐봐. 야, 야, 햇번은 realized,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고. 모르잖아. 목적어가 있어, 없어? 자, 이런 경우,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얘도 마찬가지로 생략. 그렇죠. That her fame could help others. 라는 거. 그녀의 명성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o, 그래서 그녀는요 became a UNICEF Goodwill Ambassador 뭐가 됐습니까? UNICEF의 친선 대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맛있죠. First, 먼저 Happen은요 went to Ethiopia in 1988. 자, 요거 기억 연도 앞에는 전치사 in 1980년도에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There, 그곳에서 She brought food to hungry children 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요, brought food 야, 봐봐 음식을요, 걔네들로부터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쵸? 자, She brought bring 직접 목적어 to 간접 목적어 이거 뭐야? 사형식 지금 뭘로 돌린 거야? 삼형식으로 돌린 거죠. She brought hungry children food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she brought food to hungry children. She was shocked. 충격을 처먹었어요. Because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Their lives were very difficult. 삶이 너무 어려워.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워. 그렇지. 자, after that, 그 후에
She volunteered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의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In 1990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1990년에. 자, 미안해요. 그 꼭 집어서 꼭 그렇게 좀. 자, she visited. 자, 그녀는 방문했습니다. 어디를요? 베트남 다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푹 쉬다 옵니다. 아. 꿀 빨았네. 어, 꿀 빨았지. 자, Vietnam to hand out. 뭡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뭐를요? 야. medicine이라는 거. 돈. 약을요. 그리고 약 파는 거죠, 인연이 가가지고. 약 파는 게 약쟁이야. 약 팔러 갔습니다. support. 야, 봐봐. to hand out and support. 자,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두 개 똑같이 병렬구조야. 병렬구조인데 투부정사는요, 뒤에 부분에 어떻게 합니까? 생략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거 별표. 예, above. 또는 써수령이라 쓰고 나는 뭐라고 읽는다? 암기. 암기라고 해요. 자, Clean Drinking Water Program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식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갔습니다. Her last trip was Somalia. 어디였습니까? 소말리아. 다시 한번. Somalia. Somalia. In 1992. 몇 년도에? 1992년.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Passed away. 약을 잘못 파는 거죠. The following year라고. 자, 여기 이듬해라는 거야. 이듬해라는 거죠. 공부 좀 해. 예. Many people praised 했습니다. 이거 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녀의 beauty와 style을요. But 하지만 happens real beauty was her heart.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To honor. 자, 요거 표현 꼭 알아두십시오, 여기. 자, her, 그녀를 예우하기 위해서 UNICEF는요, made a statue, the spirit of Audrey. 자, Audrey의 정신이라는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People who respect her.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 Keep her mission alive. 라고 했습니다. 자,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미션을 존속하게 합니다. 거죠. Her favorite saying shows her mission.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saying은요, 보여줍니다. 그녀의 뭐를요? mission을요. 사명을요. As you get older, 네가 나이를 점점 더 먹을수록 이거 별표 서술형 remember you have two hands. 기억하세요. 당신은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 One is for helping yourself. 자,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한 손이고 and the other is for helping others. 나머지는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손이라는 것을요. 아주 명강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능률 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5가를 강의를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은 숙제 5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 다음 주? 지금 이 시간. 월요일까지. 들어가냐? 다음 주 지금 이 시간? 카페 벤에 나와야 돼.